자, 이번 경기는 U18부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클린샷과 그리고 YKK, 자, B팀의 경기인데요. 이 두 팀은 모두 자, U18부에서 조금 상당히 강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YKK는 총 네 팀이 출전을 했는데 네. A, B, C, D 중에 우선 B팀의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어린 선수들이 3대3 농구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 자, 이런 대회 무대가 참 이 선수들에게 뜻깊은 추억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게임 이 선수들 처음 18부 게임을 지금 제가 보는 것 같은데. 네. 그전에 몇 게임을 관람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열기가 이 선수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클린샷에 득점이 나왔고 자, 검정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원주 YKK B팀. 자,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지금 클린샷에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매우 경기 초반이긴 한데요. 한 차례 흔들면서 손범서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이성우 우측 코너. 네. 2점 슛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네. 아, 지금은 스킬을 읽혔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수비가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에어볼을 YKK가 가져옵니다. 이성호. 자, 왼쪽 빼준 이후에 드라이빙. 블락슛! 박경진. 좌측 코너. 만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원주 YKK. 올라가는 이성호. 안 들어갑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 박경진. 자, 평균적인 높이는 원주 YKK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계속 상대가 선수 두 팀 다 지금 자신 있게 볼이라면 선수마다 다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네. 자신 있게 공격하는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 성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협업하는 어떤 그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두 팀의 경기는 4강전. 네. 이 경기 승자는 이제 결승 무대로 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다 상대 조금 긴장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하지만은 조금 더 본인이 공격을 시도하는 건 좋지만 본인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선수를 좀 찾아서 그 선수한테 연결시키는 그런 패스라든지 그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의 득점 성공. 4대4.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네, 센터 지금 쪽 던집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이성호. 자, 멈춰놓고 풀업 점퍼. 미들슛 실패. 곧바로 외곽. 네. 손범서. 네. 지금 또 리바운드죠. 네. 자, 클린샷이 리바운드를 잘 가져오고요. 네. 반칙까지. 지금 저 리바운드 하나가 지금 또 2점 샷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2점 샷을 멀리서 던졌지만은 지금 두 팀 다 2점 샷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2점 샷은 멀리서 쏘는 슛은 그 볼도 멀리 튀어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리바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위치 선정을 잘 한다면은 훨씬 더 유리해지는 위치에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했던 손범서.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는데요. 네, 플라핑에 지금 대한 부분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골 밑 네, 성공.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세 명의 선수가 다 한 번씩 다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볼을 다 만지는 어떤 상황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리바운드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팀의 득점 페이스도 상당히 빠른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느새 7대7. 그리고 반칙이 선언됩니다. 클린샷의 파울. 자, 원주 YKK B팀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을 하겠고요. 자, 교체를 진행하는 클린샷. 자, 조정현의 손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성호. 외곽 상당히 불안한데요. 네, 다소 좀 터프샷이죠. 네. 네. 조금 무리한 외곽 슛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사 샷을 시도하고 좌측, 네. 좌중간 실패. 리바운드. 네. 자, YKK가 조금 편하게 이용현의 리바운드가 나왔습니다. 안쪽을 공략합니다. 네, 네. 손끝에 걸립니다.
자, 공격권은 YKK. 터치아웃이 선언됐고요. 네, 지금 뭐 샷하는 위치가 너무 좀 낮은 쪽에서 네. 네, 시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아니죠. 이성호. 예. 저건 아, 오, 네. 지금은 저슛이 들어가나요? 저슛이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라인 안쪽이었다는 판정이 나왔고요. 이성호 선수가 상당히 머리 채에서 계속 슛을 시도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득점 장면은 상당히 행운이 많이 따라줬던 네,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약간 행운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본인 원체 뭐 슛에 자신이 있어서 쏘았겠지만 네. 박경진 자유투 실패 리바운드 이성호 밖으로 나옵니다. 자, 레그스루도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오버 타이탄 수비가 이어집니다. 네, 저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드리블을 저렇게 길게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뭐 바로 그 앞에서 지금 스크린 동작을 또 하는 선수가 하나 있고 그 옆에서는 그 드리블을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데 네. 저렇게 되면은 뭐 디펜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죠. 네, 뭐 드리블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자, 선수들이 경기를 또 치르면서 네. 식빵을 굽는다라는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이나 이제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네. 쉽게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아쉬움이 네. 또 남는 거예요. 네, 뭐 농구 경기에 있어서 뭐 드리블 기술은 뭐 아주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기술인데, 네. 근데 저 드리블이 링으로 향하지 않고 좌우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리블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샤이트를 준비하는 박경진. 자, 클린샷과 YKK.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샤이트 성공. 네. 8대 8 동점. 그리고 외곽 이성호 스텝백. 네, 2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네, 이성호. 하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고 있는 이성호. 자, 뭔가를 더 보여주고 싶길 원합니다. 네, 그렇죠. 다시 네, 다시 들어가는 동작. 네. 오른손 안 들어갔어요. 네, 리바운드 이성호. 자, 스크린 이용하면서 자, 본인이 개인 능력을 또 한 번 아, 발휘합니다. 네. 8대 11 석점 차. 오픈 찬스 우중간 안 들어갔고요. 좋은 리바운드 가져왔고 네. 추가 자유투 박경진. 포스트에서 박경진의 플레이가 네, 빛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추가 다이어트까지 성공을 시키게 되면 네. 엄청난 지금 득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볼을 갖다가 리바운드 안 됐을 경우 상대에게 득점 기회도 주거니와 그 또 본인이 득점 또 추가 다이어트까지 이 부분은 뭐 2점이 아니라 거의 3점 정도 이상의 또 효과를 가져오는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양 팀의 점수 한 점 차 그리고 피해내면서 네, 라인 크로스. 네, 라인 크로스입니다. 처음 되는 리바운드 하나가 상당히 자, 볼이 반대편 코트 쪽으로 그렇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어느새 또 거기까지 가서 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네,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작전 타이밍이 선언됐습니다. 현재 자, 10대 11 한 점 차. 그리고 자, 파울 개수에서 YKK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네. 파울 5개. 뭐 하나만 더 하게 되면 팀 파울이 걸리게 되고 네. YKK가 상당히 조금 불리해졌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YKK는 이성호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이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네. 클린샷에 현재 박경진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가 너무나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도 그렇고 추가 자유투를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네, 가져갑니다. 저는 뭐 금방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뭐 나열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스텝백 아, 네. 2점 성공합니다. 전수가 역시도 저렇게 쏘아버리네요. 네. 자,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플레이 아, 네.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안쪽을 공략합니다. 자, 빠지면서 패스 연결. 네. 아, 자, 공격 리바운드 네. 이성호 1점을 더합니다. 12대 12 동점. 타이트한 수비와 함께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YKK는 아, 네. 반칙이 6개예요. 지금 반칙이 상당히 그 변수를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트한 디펜스가 힘들어집니다. 네, 자, 김현빈 그리고 자, 왼쪽 좌우로 크게 흔들고 아, 네. 있는데요. 박경진 또 던지나요? 네, 또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까지 박경진 네. 와 대단한데요.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YKK는 저 선수,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저 선수의 그 리바운드를 갖다가 조금은 자 지금은 자세까지 조금은 불안정했는데 네, 또 한 번의 득점. 네, 리바운드 경계해야 됩니다. 자 약간 급해졌어요 YKK. 네, 저 선수는 뭐 블락킹아웃 그러니까 박스아웃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그 박스아웃 동작으로 리바운드를 갖다가 좀 못하게 네. 몸싸움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클린샷의 반칙. 하지만 클린샷은 아직까지는 파울에 대한 여유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는 4분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YKK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성우 안쪽을 쉽게 들어갑니다. 오른손 아, 네. 이지샷 실패. 네. 공격 리바운드 또 한 번 실패합니다. 아쉽네요. 아 이러면서 볼이 또 뺏겼어요. 그리고 좌중간 네. 2점 높게 떴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는 클린샷 이윤재 파울을 내린다. 파울 네, 그렇죠.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그렇죠. 반칙이 지금 반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바로 뭐 얘기를 하자마자 네 아주 뭐 바로 드라이빙 동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손범서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이름이 장선우인가요? 우선 유니폼에는 장선우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받은 명단에는 손범서 네. 선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0번 봐, 0번 0번이 2구 들어갑니다. 15-13 두 점차 여전히 파울에 대한 여유는 있고 자 클린샷 그리고 YKK의 공격 네 자 결국 그렇죠. 클린샷이 그렇죠. 가져옵니다. 그렇죠. 약간 드라이빙을 시도하면서 붙어주고 있어요. 피해내면서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또 한 번에 아 지금 가랑이 사이로 네 지금 뭐 몸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네 그냥 어 네 어 이성호가 개인기가 예.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슛 능력까지도 네 또 파울 확실히 팀의 에이스 역할을 조금 해주고 있는데요.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YKK 이성호의 2점 슛과 함께 흐름을 가져오는 듯 했으나 여전히 플레이 한 장면마다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장선우 혹은 손범서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네, 지금 자유투 중요합니다. 예. 네. 1구 실패. 지금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만큼 네. 자유투 성공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1구를 놓쳤고 그리고 2구. 네, 2구도. 지금 부담감이 있어요. 네, 또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박경진이 해결합니다. 네, 또 들어가나요? 이성호? 네. 안 들어갔고요. 안 들어갔고. 자, 공격권을 YKK가 가져갑니다. 곧바로 이성호. 또 집으던지. 안 들어갑니다. 자, 파리채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외곽 김현빈. 네. 공격 리바운드 다시 가져왔고요. 멈춰놓고 반대쪽 길게 그리고 미들슛 골밑 그렇죠. 성공합니다. 박경진 네. 확률 높은 공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네. 이지샷 실패. 네. 지금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조정현 선수도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성호 아, 네.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박경진 지금 현재 클린샷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김현빈이 안쪽을 공략합니다. 선수들이 이제는 조금 지쳤죠. 그렇습니다. 박경진의 손에 맞고 터치아웃. 자 교체가 진행이 네. 됐는데 우선 타임아웃을 네 타임아웃을 가져가는 두 팀. 지금 시간대는 굉장히 휴식이 정말 꿀맛 같겠죠. 그렇죠. 뭐 힘든 모습이 보이는데 네. 자, 뭐 클린샷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뭐 상대의 팀파울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점수도 현재 리드하고 있습니다. 리드하고 있고 지금 저 선수가 누구죠? 박경진 선수? 네. 박경진 선수의 어떤 높이도 상당히 상대방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가족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또 재밌게 3대3 농구를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현 안쪽으로 투입. 조정현. 네, 지금 소임 동작은 저였는데. 네. 자, 볼을 가져오는 박경진. 그리고 밖에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살짝 멈칫하면서 밀어놓고 점프슛 실패. 우중간에서 안으로 파고듭니다. 오른손 네. 편하게 네. 올려놓습니다. 이용현 다시 한 점차. 박경진 안에 이럴 필요가 없는데 네 왜 자꾸 밖에서 저 선수가 지금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팀 파울 이용을 하고 저서 파울을 영리하게 이용은 그렇죠.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점수는 17대 17.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풀업 점퍼 그렇죠. 백슛 들어갑니다. 약간의 소강 상태 하지만 점수는 아, 한 점차 네. 자 공격권을 또 한 번 넘겨줬고요. 그리고 자, 외곽에서 볼을 돌리는 클린샷 김현빈. 자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샤클락 1초 박경진. 박경진 네. 들어갑니다. 자 19대 17 이제 약 35초가량을 남겨두고 네. 있는데요. 밖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저기, 올라갑니다. 네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자 수비에 내고 아 던집니까? 아 들어가네요. 경기를 끝냅니다. 네. 자 클린샷 마지막 2점 슛과 함께 원주 YKK B팀을 상대로 21대 17 자, 결국 결승 무대로 진출을 하는 팀은 클린샷입니다. 네. 어린 선수들 게임 또 나름 또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 곧바로 자 하늘 내린 인재와 한솔레미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저희는 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나 2층이지 모두